Nice game to eat.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원래 저희가 좀 모주룩 상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출연한 또 장인분께서 바로 게임을 돌렸고 그래서 서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두 번째 제품은 저희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소개해드린 걸로 하고요. 그리고 미리 보신 분들은 지금 모주룩 사이트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번 게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멤버가 굉장히 화려해요. 일단은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낮인 나그네도 보이고 아까 봤던 코어 장전도 뭐, 예. 있고 미키가님도 계시고 솔랭 1위 출신 미키가 또 보이고 빅파일 두 분도 보이고 예 시리우스 툰 역시나 시리우스 툰 선수 같은 경우에 저 챌린지 마크가 솔랭 챌린지 마크거든요. 그렇죠. 시즌 3 세기말 50명 챌린지 중에서 아마추어가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마추어 10여 명이 들었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시리우스도 님도 계시고 비파이 팀도 계시고 일단은 뭐 나그네 선수 하면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승전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리츠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같은 CC기 조합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예, 약간은 어떤 한타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죠. 예, 오히려 랭가와 트페에 의해서 운영에 휘말리다가 그냥 게임이 무난하게 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또.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결승전에서 어떤 또 핵심 중 하나가 랭가가 또 과연 나을 것이냐. 예, 그리고 그걸 상대로 잭스를 또 이제 하면 라인전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잭스와 랭가가 맞라인 구도가 됐을 때 또 어느 상성이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선수는 뭐 다릅니다만. 예. 나그네 선수는 탑으로 가고 일단 뭐 피들스틱은 이제 리신을 상대하게 됩니다. 확실히 오늘 챔피언들은 다 앨리스 리신 주류 챔피언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마 마스터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새침프와 그리고 또 누가 카직스는 벤 안 됐을 것 같고 이제는 마이마 또 하나 뭐가 됐을라 이게 르블라 예 르블랑도 벤 됐게 보니까 일단 뭐 초반에 뭐 템적인 측면은 뭐 특이한 점은 없기 때문에. 예. 완전 확인했죠 위치. 꺼장도 잘못 갔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 이동을 죽었나? 자 힐. 정렬. 자 스턴 걸리면서 역으로 예 역으로 야. 꼬신다고요? 야 이거. 약간 꼬신. 자 풀텐트 돌아오고 이러면은 블리치도 좀 있으면은. 어우 테시 맞았어요. 그래. 서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 자, 전면을 빼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전면을 빼겠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와드 방금 세 아, 끝까지 기다렸다가. 오, 리신! 아, 이거는, 예. 3킬? 그냥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날아가면서 생각하기. 예, 날아가면서 생각하기. 끝까지 참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사실. 예, 이렇게 3킬을 땄어도. 예, 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각 라인별 뭐 소소한 이득들. 예. 와드, 뭐 이런 거. 그렇죠? 신발, 블리츠 클랭크 같은 경우는. 신발은 조금 체감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갱킹 싸움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블리츠 클랭크가 또 신발이 또 중요한. 예. 이속이 워낙 중요한 그 서폿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피드스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베 싸움에서는 이를 지워주고, 예, 데미지 그렇죠. 많이 피는 게 좋고요. 리시 받을 거니까. 예, 이럴 때는 리시를 받아야 돼요. 예, 리시 받아야 잡을 수 있죠. 가지고 예. 이득 됐습니다. 리시 안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자, 흡혈 깨야지 조금씩. 어차피 이 호승 선수의 사냥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찍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런 데도 사냥 순서 같은 것들. 그러면서 큰 거 치고 계속 평타를 많이 섞어주고 있는 모습 이제 보시면은. 예. 계속 끊임없이 치는 평타. 평이, 평, W. 계속 요런 식으로. 이게 사냥 코스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리신이 좀 빨리 예. 스타트하긴 했어요. 킬도 그렇고. 어차피 피드스틱 같은 경우에는 6레벨을 일단 빨리 찍는 게 좋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6레벨 전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승률이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맞싸움 같은 경우에는 또
하지만 이제 리신은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피트스틱이 리신에 대해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어요. 아까 앨리스는 고치를 맞았기 때문에 진 것이지 앨리스는 그런 데미지 깡딜로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리신이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완벽하게 라인을 푸시를 하면서 예, 잭스가 생존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라인 너무 유리하니까 리신이 오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리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갱을 갔는데 만약에 피들이 있다 게임 터지거든요. 미니언 다 놓치게 되면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신은 그냥 갱을 안 가는 게 낫게 되는 거고요. 피드스틱 입장에서도 리신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는 나도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솔킬이 야 볼까요? 이거 예,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바로 리신하고 이제 피드스틱 만난 장면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냥 걸어가나요? 예, 그냥 걸어가네요. 그냥 걸어가네요. 예. 아, 그냥 땡겼네요. 예, 그냥 땡겼네요, 이거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예. 그냥 땡겼네요. 오, 이게 안 죽나요? 예, 잡았었고. 아, 그렇지. 서포터들이 킬가 굉장히 잘 되죠. 갑에서 싸움이 났거든요. 예. 아, 이거를 솔킬 그냥.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와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돌려, 예, 돌려. 아까 말씀했던 그분이 나올 거예요. 예.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예, 리신 입장에선 갱을 가도 이게 소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미니언이 많으면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게 미니언한테 맞고 죽잖아요. 지금 이게 미니언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랭가가. 그리고 나간의 클라스. 예. 못 가죠. 이거 오히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라인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 때문에. 오, 데미지가 버텨요. 타워 데미지가 버텨요. 이거 버틸 수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CC기가 없으면은 피드스틱이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와. 특별히 오긴 왔는데. 예. 온 거 자체가 손해죠. 이런 니달리가 풀리죠. 그렇죠. 사실 니달리의 카운터로 트위스티 페이트가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짱 헛거가 되는 거죠. 호흡도 넣고. 그렇죠, 예. 바텀은 서로 킬 주고받았지만, 결국 킬을 가져간 건 원딜이고, 이쪽은 예. 서포트란 말이에요. 예. 물론 뭐 CS 차이는 좀 납니다. 예. 뭐 바텀은 저거로 당장 크게 아주 막, 관리가 조금 낫긴 한데, 블리츠가 그냥 기동력이 장난 빠르게 하면서 스노브를 분리 생각하네요. 적절히 로밍까지 통해서. 그리고 광해거. 예, 이번 경기는 완벽히 이기는 게임이죠. 탑에서 게임이 끝났다. 예,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초반 탑에서 어떤 그런, 싸움에 선택이 있어가지고 도박을 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면 때문에, 리신이 갱을 안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예.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또 심리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심리전을 걸어 본 거고, 아까 피드스틱도 똑같이 그 심리전을 걸어 본 건데, 실패를 한 거 같거든요, 역시나. 야, 무빙 왼쪽으로! 자, 이거는 예. 진짜 사소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와, 이런, 와, 예. 진짜. 자, 리신이 가서 미니언 끼고 마무리하고요. 예. 잡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들 미니언 이렇게 때문에 탑을 또 봤어요. 탑 잡는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돌려가지고 이거 보고 안 봐도 될 것 같네. 예, 이거 사기네요. 탑에서 갱하는 장면이 예. 어디로 돌아온 거죠? 피드니? 크게 돌았네. 크게. 완전히 이렇게 돌았네요. 자, 예. 아래쪽으로 해서 자, 피드스틱 모습을 봐야죠. 아이고. 와, 이런 갱루트라니요. 갱루트 보세요, 갱루트. 네, 이거는 뭐 그냥 갔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흡혈이 아니고 먼저 공포를 걸고 흡혈. 예측할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예측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블리츠 살아갔고요. 예, 저걸 예측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오랩이에요, 벌써? 예. 오랩 중반이에요. 피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싸움 구도가 되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라인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이 유리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리신 아래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렇게 타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탑은 뭐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죠. 탑은 끝났고 예, 안 그래도 상성상 잭스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력한데 자, 또 피들이 한 것만 후벼 판다 그냥. 자, 여기라도 풀어야 되거든요. 자, 리신이 불러오고요. 야, 이거를 근데 자, 이거를 맞췄어. 아, 맞았어요. 프레시도 클라스가 역시 1픽답게 하지만 예. 자, 잭스가 뛰어오나요? 예, 그냥 CS 못 먹고, 예, 도망가야 되지, 이러면은. 이것도 손해. 자, 이걸 티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티페가. 자, 옵니다. 티페공, 이제 리신까지 오면서 또 비벼 지나요. 그렇지, 유치하까지. 자, 맞췄고요. 하지만은, 거리가, 와. 아, 정석에 써버리네요, 크게. 자, 못 가죠. 잭스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그니까 바로 라인 합류해가지고, 예. 아, 예, 상황 판단력 여전히 좋고, 이번 판에도. 깔끔하네, 다들. 그니까 아까 탑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의 심리전. 아, 당연히 리신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당연하지 않은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 여기 스무비 너무나도 많이 굴러가죠. 예. 안 가요, 이거 안 맞게. 예. 그래, 와, 진짜. 그래, 타이밍을 계속 상대가 제기 좀 힘들게. 예. 그러니까 쓰레쉬가 아래쪽에 있어 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간 건데, 이득을, 예, 생각도 못 보고 있죠. 네. 예, 리젤리 살 수 있고요. 자, 피드스틱이. 믿고 갑니다, 예. 믿고 가요. 믿고. 자, 이거 탱탱볼. 아, 전멸. 창이 맞았어야 되는데. 와, 진짜, 예. 아슬아슬합니다. 예, 오, 예, 박정 역시나. 아, 예. 이게, 아우, 어려워요. 예, 이대로 가면은, 이거 다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어, 아, 이거 또 자동카메라 돼 있어가지고. 예. 끌려오네? 와, 와, 저걸 끌어오네. 저걸 끌어오네. 그러니까 챌린저급에서 블리츠 클랭크를 했다는 건, 예,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예, 거네요. 근데 사실은 이건 초반 라인즈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긴 합니다. 예, 승률이 좀 낮아요. 예, 원래는. 원래는 힘들긴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기 직전에 빠르게. 예, 그렇죠. 예. 상대방 정글이 지금 미드에 있으니까는 더 빠르게 한번 커버를 갔는데, 니달리 살리러. 자, 역으로.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바텀이, 예, 지금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상대 정글까지는 다 다각한 상황이에요. 자, 피디스틱 그냥 먹으면은 이제 6레벨. 어, 좀 빨리 써서 강태로 근데. 리신이, 야, 그러니까 야, 코어 장전도 빠른 게 리신 올 것 같으니까 또 이즈리얼이, 예,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예, 아마 이즈리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예, 쓴 거 봐가지고 이즈리얼이 먹는 게 또, 예, 효율적이죠. 그렇죠. 스노우볼 충분히 굴릴 수가 있게 되죠, 바텀에서. 자, 이건 이렇게 되면 바텀과 탑에서 자동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때문에 피드 입장에서는 점점 더 편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리신 입장에서는 미드를 풀어서 탑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플리츠가, 예, 아, 여기서 한 번 더 앞으로 갈 용기. 어? 아, 예, 쓰레시까지 와가지고, 예.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니까, 지금 입장에서 풀 수 있는 거는, 리신이 직접 탑과 바텀을 가게 되면 안 풀리게 되거든요. 갱승만 되고, 예. 그냥 무시하고 치고, 예. 그러니까는 미드를 풀어서, 예,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선택이, 어쨌든 간에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쓰레시도 어쨌든 바텀 답 없다. 예. 생각하고, 로밍을 통해서 이득을, 그렇죠, 챙겨가는 움직임. 정글러가 대주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잭스가 빠져야 되고, 끝까지. 와드 체크됐습니다. 또 투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와. 자, 피들스틱이 지금 템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력의 장애를 빠르게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런 빠른 운영 싸움이 있어서 가지고는 기동력의 장애가 가장 핵심 템이다 초반에. 자, 지금 보시면 레드 쪽에 이미, 예, 와드가 산더미처럼 깔려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이나 상대방 중에. 예. 자, 이거, 예, 니달리 잡으려고 설계, 니달리 잡으려고 설계. 예, 니달리, 미드죠. 예. 자, 트피까지 위로. 야, 하지만은, 예, 니달리 무빙 보세요. 예, 미키가. 아이고야, 이게 뭐야, 네 명 상대로. 이거 사네요. 예. 그니까 단순히 뒤로 도망갈 줄 알고, 트피가 뒤로 갔거든요. 근데 트피가 뒤로 돌아갈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옆으로 빠졌어요. 아. 괜히 솔랭을 페이커를 제치고 1위를 찍어본 게 아니죠. 예. 저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위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랭가가 왼쪽에서 튀어나오면 당연히, 그리고 오른쪽에서 리신에서 튀어나오면은, 왜냐면 어떤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동서남을 포위하게 되면은, 예, 남은 자는 뭐죠? 북쪽이죠, 예. 네. 북쪽으로 도망가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구경을 썼는데, 아, 이걸 비들이 또, 야! 와,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정교중까지. 예. 상대방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읽어요. 자, 하지만. 어이구, 블리치가 그 와중에, 예, 음파 피하는 클라스. 자, 그래도 이거는 체력적인. 예, 쓰레쉬의 사용 성공을 무빙으로, 예, 공포를 걸면서, 야! 쓰레쉬한테 공포 걸었어요. 딱 와, 그러니까 리신이 또 뒤로 빼고, 야! 피드스틱 봐봐. 야, 하지만 이것도 물고요. 하지만은 피드스틱이, 아, 랜턴으로. 와,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니달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예. 너무 잘 싸웠다. 돌려봐야 돼요. 다시 볼까요? 예.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야 돼요. 이거 2분의 1 스피드로 내려주시고, 이거. 한 번 더 뒤로, 한 번 더 뒤로. 네. 예,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번만 빠르게 했다가, 예, 피들이 시야 없는 데서 뒤에 숨어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슬로우. 예. 자, 피들, 자, 니달리가 앞에 이렇게, 예, 하고 있으니까는, 예, 투패가 딱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궁, 시전. 그리고 와가지고 공포로 걸고, 그리고 블리츠까지 일부러, 예, 다른 스킬 못 쓰도록 유도해주면서, 예, 블리츠도 좋고요. 자, 이러면서 쓰레시가 살리려고 랜턴을 끌어놓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어오고요,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음파를 피하는 클라스에다가, 그리고 예, 앞으로 딱 오는 거 보자, 미키가세 앞점프.
자, 리신이 그러니까는 스킬 연결하기 위해서 툭툭 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빠지시게 보시면은, 쓰레쉬랑 랭가의 반대쪽으로. 그러다 쓰레쉬가, 예, 사용 선고 타이밍이 나오자마자 바로, 예, 공포를 걸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 쓰레쉬의, 예, 공포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러다가 니달리가, 예, 지금 피드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드 쪽에다가, 예, 쓸 것 같으니까 앞점프해가지고 힐로 유도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쓰레쉬가 사용 선고를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예, 리신에 잡으려 그랬는데, 예, 리신이, 예, 방으로 걸고, 그러니까 바로 놓치지 않고 스킬쿨 빠지는 거 보자마자 미키가시 앞으로 와가지고 전멸로 마무리. 근데 리신이, 예, 거기서 또 니달리가 앞으로 뛰는 거 보자마자 바로 궁을, 그렇죠, 또 바로 차는 장면도, 예, 대단하죠. 반응 속도가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죠, 빠른지를 알 수가 있는, 예, 그런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순간중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와중에 또 나진 나간 애가 탑을, 네, 철거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공포를 딱 쓰레쉬에게 걸고, 예, 그걸 보고 니달리가 뒤로 돌아와서 점프 뛰자마자,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또 발로 차는, 예, 리신의, 그러니까 클라스. 스킬쿨이 빠지는 걸 보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들 진짜, 예, 근데 이거는 잘. 미드에서 3대 4 이런 3대 5 구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래쪽 위쪽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예, 돈 차이는 안드로메드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대단하네요. 예.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 이러면 이제 바텀과 탑으로 라인 클리어링 하러 가니까는, 자, 이거를 또 나진나가 내가 설계, 야, 아직까지 템이 좀 애매한가 보네요, 그래도. 예. 어? 오, 야! 와, 이거 순간적으로 한 번 더 돌리려다가. 한팅 모자르나요? 예, 모자르네요. 한팅 모자를 것 같네요, 예. 오, 예, 설계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돌리는 거 보고, 예,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겠다 들어갔는데. 그렇죠. 살짝 모자랐어요. 아, 오늘 경기 클래스가 다 너무 높아가지고, 다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 자, 이거 낚시하고 있어, 낚시. 알면서 낚시, 예. 자, 그런데 랭가? 이거 와드를 다 봤었거든요. 랭가 생각보다 약해요. 예, 랭가 약해요. 약해요. 지금 와드를 다 보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간 거예요, 지금. 공포! 나그네가. 와드! 네. 여기까지. 아, 예. 연기도 굉장히 좋죠. 마치 나는 와드가 없어서 모른다는 듯이. 그렇죠. 예. 이미 저기 블루 쪽에 보시면 와드 다 깔렸거든요. 랭가 신나서 달려갔는데. 그렇죠. 아, 기회다고 왔지만은, 예,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상대방이 낚시를, 예, 파닥파닥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무빙은 좋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한계 이거는. 여기까지. 궁피하고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 상태가. 아, 지금 그래서 5대스째라서. 예. 레벨은 높은데 템이 너무 안 나. 징크스뿐만이 아니고 랭가가. 예. 오우, 데미지 봐. 데미지 봐. 니달리가 지금 성배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죠. 예, 지금 12분인데. 아, 살았어요. 아, 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고요. 자, 피드 궁가. 자,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은 이번에 상대방도 예측하고 뒤로 빠지고요. 쭉 빠졌네요. 뻘쭘. 예. 이런 것도 있어야죠. 인간적인 것도, 그렇죠?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을 노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라인 클리어링 해야지, 또는 특별히 와이드카드 던지지 마. 이런 거. 이런 심리전. 그렇죠. 글로벌 골드가 제법 8,000 골드나.